암 조직만 이제 딱 골라가지고 떼어내는 게 아니라 정상 조직까지 다 물고 떼어낸다라는 말이 암블럭이라는 말의 개념이에요. 자, 보형물을 제거하는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경우, 지금 이제 BIALCL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화두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BIALCL은 확진이 됐다.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는 방금 제가 그림 보여드려서 말씀드렸듯이 암블록으로 절제를 해줘야 돼요. 그게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보다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. 만약에 BIALCL 확진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변연부가 남아있다. 다 잘 제거했는데 요거 하나 만약에 남겨뒀다. 그 이후에 따라잡게 성장을 해버려요. 차라리 이거에 한 귀퉁이에 있을 때는 잘 못 자라서 영양을 잘 못 받아 먹었으니까. 근데 이게 다 날아가고 얘 하나만 나오면은 그때서부터는 주변의 영양을 얘가 혼자 다 먹어요. 그러면서 따라잡기를 하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해버립니다. 주변으로 이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아져요. BIALCL 같은 이런 악성종양 수술에서는 반드시 암블록 절제가 이제 돼야 된다. 라고 하는 거죠. 그거 암블록 절제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, 정상 조직까지 같이 다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이제 가슴면 모양 뭐 이제 이런 거는 많이 망가지죠. 그리고 흉터 적게 나오고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. 될 수 있으면 아주 길게 절개를 해가지고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. 림프절까지 떼어내야 되는 거니까. 환자분들이 내가 엘러간 뭐 텍스처를 뭐 한 10년 전에 했어요. 뉴스 보고 불안해가지고 못 사겠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드러내 주십시오. 자, 이렇게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. 진짜 드러내려면은 앙블록으로 진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미용적인 거는 그냥 다 포기해야 돼요. 가슴 모양이 이제 울퉁불퉁하고 좀 망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. 보형물과 피막만 전 절제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전혀 BILCL이 예방되지 않는다는 거야. 지금 그게 이제 요 논문에서 핵심이에요. 예방적인 뭐 이제 피막 절제, 전기 소작을 하면서 이제 뒷판을 갖다 이렇게 늘어붙게 하고 뭐 이제 뭐 해치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이제 막 하는데 뭐 항생제 붓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. 오로지 이 악성종양이 맞다고 하면은 다 드러내는 거,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자, 이제 MD 앤더슨 센터에서 이 텍사스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암 병원이죠. 여기에서 예전에 구축 때문에 피막 전 절제술을 했었던 이제 텍스처드 환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텍스처드 스무스로 바꾸고 몇 년 전에 그걸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BIALCL이 발생한 이제 환자가 이제 3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예방적으로 피막 전절제하고 텍스처를 스무스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ALCL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라는 거죠.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좀 있어요. 제거의 테크닉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가 좀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축약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피막 절제를 하는 거를 이제 부분적 피막 절제, 전체 피막 절제, 그다음에 암블록 절제. 자,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제 논다고 했을 때 암블록은 아까 얘기했듯이 BIALCL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거고 림프절이면 뭐 정상 조직까지 다 드러내는 거고 부분적 피막 절제술은 대부분 근육 아래쪽에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돼요. 이거는 뼈에 달라붙어 있는 부분에 피막들이 워낙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근막의 하부 쪽하고 이제 달라붙어 있는 이제 그 피막을 갖다가 거기까지는 이제 다 해주고 그다음에 뒷판은 남겨놓는. 그래서 이제 앞판 피막 절 절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. 피막 전 절제술은 이제 뭐 꼭 이제 한 덩어리로 제거를 해야 된다면 없어. 자, 만약에 보형물이 터져가지고서는 내가 이걸 피막과 보형물을 다 같이 이제 그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쳐요. 미용적으로 우리가 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흉터는 4cm, 5cm를 넘지 않는 거거든요. 그런 좁은 입구를 통해가지고서 얘네들을 갖다가 한 덩어리를 원피스로 이제 꺼낼 수 있느냐? 못 꺼내요. 보형물은 따로 꺼내고 피막도 따로 꺼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거를 그냥 피막 전 절제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. 그거는 원피스가 이제 아닌 거죠. 그 부분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갈수록 이제 피막 절개, 그러니까 절제는 뜯어내는 거고 절개는 그냥 터주는 건데 구축이나 뭐 이제 또는 이제 환자의 선호 때문에 이제 다시 재수를 할 때 이럴 때는 그냥 피막을 터주는 정도로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정당성 얻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. 내가 보형물을 제거하겠다. 그 경우에 내가 피막 어떻게 됩니까? 자, 이 질문은 가장 많이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지만 절대로 간단하지는 않아. 모든 환자분들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처한 그런 이제 현재의 상황 이런 임상적인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초음파도 이제 정밀하게 좀 보고 보형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이제 보고 혹시나 ALCL 어떤 위험성 없는지 그것까지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두 이제 결정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논문에 나온 배경 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BIALCL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벨라데 사태도 있었고
이러고 난 다음에 나는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다. 이거 뭐, TV에 뭐, 거기 뭐, 발암물질이 있다든지, 뭐, 이제, 뭐, 몸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든지, 뭐,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오는데, 이러고는 내가 어떻게 살겠냐. 자,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걸 싹 다 걷어내주세요.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, 미국과 유럽에서도 상당히 이제,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, 아, 내가 이거 이제 그 앙블록으로 이제 그냥 한꺼번에 다 이제 드러내줄 수 있어. 내가 기술이 좋아.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선전하면서 자꾸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전절제를 이제 부추기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. 그거를 이제 저자들도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게 세계적 현상이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환자를 위한 것이냐. 그렇게 이제 싹 다 드러낸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. 이것이 환자들을 진짜 위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내가 보면 재삽입을 하든 이제 제거를 하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꼭 이쪽이라고 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가능성 중에서 의사하고 이제 정밀하게 카운셀링해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 자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.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자 이런 제스처를 결정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